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곡은 여러분 영화는 몰라도 많이 들어봤을 만한 카니발의 아침, 마녀 대 카니발입니다. 여러 곡으로 편곡이 됐는데요. 다른 영화에도 많이 삽입돼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에서 아마 영화는 보지 못했을 텐데요. 거의 59년작입니다. 이 감독이 오르페우스 신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는 아마 여러분 좀 찾아보면 찾아는 볼 수 있을 텐데요. 흑인 오르페가 유리디스와 사랑에 빠지는 영화인데 원래 약혼녀가 있습니다. 그 약혼녀는 그런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죠. 유리디스와 오르페, 카니발 축제가 한창이던 브래들리우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요, 모두가 흥겨워하는 카니발 아침에 어떤 슬픔과 애수가 흐르는 이 느낌, 다가갈 수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참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그런 영화고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 마지막에 보면요, 흔 올페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기타를 치면서 아이들을 그걸 지켜보면서 아이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오르페가 노래를 부르면 태양을 떠오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태양이 떠오르게 한다. 그들에게 태양은요, 만물을 소생시키는 힘을 갖는 희망과 사랑이었을 겁니다. 오르페의 노래 속에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을 아마 떠오르는 태양으로 상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는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오르페우스와 유리디스는 유리디스와 또 죽음을 상징한 데스라는 자가 세 명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사랑과 증오, 엇갈림, 결국 사랑하는 유리디스는 오르페의 실수로 죽게 되고, 그리고 오르페는 원래 약혼녀의 질투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죽음 너머에서 사랑을 꽃피우는 마지막 결론에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심정이 아마 그런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과 관심, 이해, 이런 소중한 감정들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녀 대 카니발 시간 되면 한 번씩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신구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18년 법무부의 2017년 신구제도 개선안 때문에 우리가 꼭 기원하고 했죠. 의간통, 의무, 수리하여야 된다, 또는 간주, 며칠 지나면 수리한 걸로 본다, 통제, 수리 여부를 통제해야 된다,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이제 보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원과 수요의 구별 기준은 이제 법무부의 입법 개선안대로 만약에 모든 법이 개선이 된다면 자원이냐 수요이냐 구별 기준은 이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조문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해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기존의 논의를 써줘야겠습니다. 지금 모든 법에 다 반영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노인복지법 33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건축신고가 자기한결 신고라도 의제되는 인허가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의제되는 인허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죠. 지금 개발행위 허가잖아요.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됩니다. 즉 일반적 건축신고와 마찬가지로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도 자완인지 수요인지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의제되는 인허가는 지금 개발행위 허가잖아요. 허가, 신고와 허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신청하고도 다른 것이죠. 용어는 정확히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사안의 경우 가방 건축법 14조 건축신고를 정확히 14조 1항 제1항에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했다는 표현을 쓴 건 좋은데요. 지금 이것이 신고의 의의에 맞게 지금 써주는 거예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일정한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사인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그럼 정확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쓰면 갑이 11조 1항에 건축 개시나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14조 1항 이후에 일정한 사실을 담당 행정청 을에게 알리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더 분명히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개념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답안이라 좋은 답안입니다. 자, 구별 기준에 검토 및 소결, 특히 보론이든 항상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그 법무부의 신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해줍니다.
검토나 아니면 뒤에 입법론 파트에서 제일 마지막에 써주면 되겠죠. 3포스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문 포습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시키는 대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이제 논리 잡는 것만 좀 기억합니다. 차라리 공법행위, 신고인지 신고받다. 신고인지라 간단하게만 써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라는 걸 써주세요. 왜냐면 통상의 건축 신고와 다르게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는 자완으로 볼 거냐 수호를 볼 거냐, 논리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내 공법행위 중 신고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고. 그런데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는 일반 건축 신고와 다르게 자완이 아닌 수요를 보겠다. 3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논리죠. 사내 공법행위 신고. 왜 신고냐? 14조 1항 2호의 요건을 갖춘 신고니까 사내 공법행위에서 신고는 맞는데, 결국 조문타고 할 때 14조 2항에서 11조 5항 3호가 준용되고, 3호에 따라서 건축법 국토법 56조 1항 1호 건축이죠. 개발행위 허가 의제되는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다. 그런데 이런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는 통상의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 똑같이 자완이냐 수요냐 이런 논리 구성을 정확히 잡아주십니다. 논리가 중요하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좋습니다. 논리 구조만 좀 잘 써주면 됩니다. 결론 이렇게 쓰지 말고 따라서, 이게 이제 이렇게 결론 쓰는 것은 변시 쪽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따라서 이렇게 써주세요. 따라서 결론이 이렇다. 갑의 건축시 발행위가 재량행위인지, 물론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는 재량행위 법적 성질 줄곧고 재량행위인지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발행의 적법성, 의제 범위 좋습니다.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교수들도 있어요. 집중은 독일에서 나왔는데 대규모 건축에서만, 대규모 토목 건축에서만 쓰는데, 우리는 지금 보는 것처럼 개인의 건축 신고와 같이 의제 제도 자체가 대규모 토목 건축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요와 구분해서 의제라는 단어를 쓰자,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거. 일탈 남용. 일탈 남용을 지금 썼는데, 일탈 남용을 쓰려면 개발행위 허가 재량행위라는 거 먼저 성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논리 구조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량 일탈 남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량행위라는 것부터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요건을 먼저 검토해줘야 됩니다. 이 논리 구성을 정확히 잡아주세요. 왜냐면요, 보면은 의제 범위를 먼저 논의하고, 의제 범위에서 실체 집중이 부정되니까, 실체 집중이 부정되니까 의제되는 개발행위가 요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 요건 판단에 따라서 거부는 인용할 수 있고, 다만 의제되는 개발행위가 요건을 못 갖췄다는, 이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판단이 적법한지 위법적법을 판단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본다? 재량인지 여부부터 검토하고, 따라서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재량이니까 위법성 심사 방식은 일탈,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되고, 일탈 남용의 판단 기준으로서 법사 일목구율 중에서 사안은 일반 원칙으로서 비례원칙이 문제된다. 이렇게 논리 구조를 타고 내려가는 이 논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논리 구조를 기억해 주세요. 논리를 알고 써야 답안지가 물 흐르는 답안지처럼 바뀝니다. 거세를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 이런 목적 좋습니다. 실체성, 이 단어만 나와주면 되는 것이죠. 다설판에 따르면 실체성을 부정한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주된 건축 반려를 다투면서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위법성은 본안에서 주장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체집중 부정성을 취하는 학자들은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하니까 실체하는 것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런 견해에 따르면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도 별도로 다툴 수 있고 병합적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익은 어디 있어요? 실익은. 다수 판례도 되면 주된 거부만 소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된 행정청만 피고적격을 갖는다는, 이게 실익입니다. 근데 얘는 사실은 건축담당 공무원일 텐데, 건축담당 뭐 시장 등이 될 텐데, 얘는요 건축법상은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건축허가 거부된 실질적 이유는 의제되는 인허가 담당 행정청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를 지금 불러 세우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체성을 부정해서 의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툴 수 없다면 피고로 부를 수 없으니까 뭘로 불러야 되겠다? 17조 소송 참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행정청에 소송 참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물어봐야 되니까. 자, 이게 실익이라는 걸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자,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 이 부분 정확히 해주셔야 되겠다. 논리를 정확히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구청장으로서 지금 의제
인허가하고 동일하다고 쓰는데 이거 조문 정확히 해봅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개발행위 허가는요, 구청장까지 안 내려가요. 조문 정확히 보면 시장에서 끝납니다. 따라서 이 구가 속해 있는 시장의 개발행위 허가 담당국 뭐였네요. 이거 조문 정확히 파악하세요. 결론, 결론보다는 따라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상당히 좋네요. 이 부분, 형사처벌 가능성은요, 2년 전에 법행에서 물어본 문제죠. 자, 친구를 하였으나 수뢰부 검토결과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즉, 뭐냐면요, 여기서는 논리를 정확히 잡아줘야 됩니다. 논리는 뭐예요? 신고의 종류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물론 앞에서 다 했겠지만 신고의 종류에 따른 신고의 효력을 검토해야 됩니다. 효력을 왜 검토해요? 효력이 발생했다면 처벌받지 않는 거죠. 형사처벌하고 논리적 연결성입니다. 만약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 효력이 발생했다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뭐 건축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형사처벌 안 되고,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나아가는 것이 법문을 엄격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되는 건데, 지금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양자로 분리하자는 겁니다. 신고의 효력과 형사처벌을 분리하자는 거예요. 왜냐?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건축으로 나아가는 무신고 행위와 다르게 일단은 신고를 했는데 뭔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유로 거부가 된 거 아닙니까? 건축법상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의제된 개발행 허가를 못 갖췄다는 이유 때문에 주된 건축 신고가 반려됐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건축 신고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건축으로 나갔을 때 건축을 전혀 하지 않고 무신고 행위로서 처벌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논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의 효력과 형사처벌을 가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네요. 가분적 운영 필요성. 왜요? 특히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재헌법정규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헌법정규에 따라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겠다? 무신고 행위를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고를 했지만 다른 의제된 인허가 요건 때문에 거부된 자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동급으로 취급해서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무분별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재헌법정규에 대해서 재헌법정규에 따라 엄격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 아주 좋은 문제고 법원 행치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쟁점이니까 정확히 알아두십니다. 나머지는 아주 사업에서 잘하고 있네요. 특별히 이런 부분 참고를 잘 해주시고 어우 답안지가 예술이네요. 여기가 수리하는 신고 이제 아주 깔끔하게 썼네요. 신고의 구별실익 뭐 실익까지 써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면이 좀 부족하다면 구별기준 위주로 써주는 게 좋겠죠. 가부의 건축신고는 인허가부제 건축신고에 해당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아주 그냥 심플하게 썼네요. 다만 구별기준과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쓰면 어떻게 쓰면 돼요? 이 개발행위 허가 의제된 건축신고는 14조 1항 2호는 3층 미만 2제곱미터 미만 형식적 요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2항에 따라서 11조 5항 상호에서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 56조인데 그 실제 요건 58조 1항 4호에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실질적 요건도 있다. 따라서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도 있는 바 수리를 위한 신고로 판단된다. 아주 정치한 논리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신하면 더 이렇게 조문 쓰는 게 핵심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실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수리를 위한 신고라고 봤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 판례는 뭐예요 지금? 일반적 건축신고로서 자완일 때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인데 지금 수요라고 판단해놓고 이걸 쓰면 논리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오히려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에 대한 판례를 썼어야죠.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면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는 준법률 행위자 행정행위 중 수리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수리를 거부하는 것도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논의로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논의는 자완일 때 얘기해요. 자완일 때. 일반적 건축신고일 때. 여기는 수요일 때고 전혀 다른 국면의 내용을 지금 자기가 수요일을 요하는 신고라고 써놓고 갑자기 자완에 대한 판례를 쓰는 건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다 이렇게 써서 보니까 주의하십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아 얘는 잘 모르면서 이것저것 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재난일 당하며 그렇죠. 법적 성질부터 검토해 줘야 됩니다. 특히 설문 내용을 꼭 써주세요. 설문에 유일한 공동화 마케이기 때문에 58조 1항 4호 토지 합리적 이유라는 이런 공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개별적 결정서에 따르면 재량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설문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여기 써놨네. 주변 환경과 조화. 학사를 확 줄여버렸네 그냥. 좋습니다. 근데 개별적 결정서로 갈 때 이렇게 공익 판단에 이익 형량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재량으로 보니까 어느 부분에 이익 형량이 필요하냐 정확히 설문 내용으로 포섭해주면 더 좋았겠네요. 좀 더 강화시켜 줍니다. 나중에 자체단 만들 때는. 건축후보가 무관한 거부 사유를 별도로 다툴 수 없으며 다만 자신의 권리구제를 17조에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을 소송 참가한 것이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된다. 아주 좋네요. 즉, 이 논의의 실익은 어디 있다? 의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거부한, 의제되는 개발행위를 거부한 담당청을 피고로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느냐예요, 지금. 안 되면 17조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17조 소송 참가로. 잘 썼습니다. 강의 시간에 얘기한 대로 잘 썼네요. 이 답안은 효력발생 시기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 이 논리구조를 정확히, 논리구조를 좀 정확히 밝혀줘야 돼요. 왜 효력발생 시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지, 결국은 가부적으로 왜 운영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밝혀주십니다. 이 부분은요, 법원 행시에서 나왔는데 법원 행시는 판사들이 내는 거거든요. 실무자들이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논문들에도 좀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이것이 법행에서 나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발행위제도는 가백건축신고 뭐 빡빡하긴 한데 좀 잘 썼네요. 잘 썼는데 이 답안지에서는요 지금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좋은데 너무 빡빡한 느낌이 들죠. 들여쓰기를 좀 하세요. 들여쓰기를 안 하니까 지금 한쪽 손에 다 종료시켜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좀 빡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한 2cm씩만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밀었으면 훨씬 스무스한 답안지로 보였을 거예요. 그럼 판례도 눈에 툭 튀었을 테고 판례 앞으로 한자로 쓰기로 했죠. 자, 좀 답안지 스킬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들여쓰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업부스 같은 건 상당히 좋네요.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다. 거부의 처분성. 여기는요, 처분 개념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렸네요. 가본 건축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면 걸리면 치면 뭐 좋아요. 이런 게 좋은 거야. 자꾸 이렇게 시도하는 거. 그냥 기계적으로 어디에서 암기한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알고 있는 처분 개념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 실무적인 뭐 변신이나 이런 시험 같았으면 상당히 인정받았겠네요. 이 번호를 붙이는 게 참 뭐 누구는 붙이지 말라는데 개인적으로 붙이니까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저 같으면 여기다 추가 점수를 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리를 하는 신고면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적 수리행위의 거부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된다는 말도 한 줄 정도는 꼭 써주세요. 한두 줄. 대신 이렇게 처분 개념으로 정확히 사업포스 가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잘 쓰네요. 논리 연결 문구 잘 하나요. 의제는 개발영화에 허가의 판단 자체가 적법한지 판단한다. 그래서 재량인지 먼저 검토해서 재량이라면 위법성 심사 방식. 좀 빡빡하게 느껴져요. 들여쓰기를 해서 좀 구분되게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실익. 실익까지 적어놨어요. 5번. 당연히 논리의 실익은 위법성 판단 방식으로 선의 경우 재량이므로 제한적 심사 방식에 의한다는 일탈 남용을 검토하다가 문제가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일탈 남용 이렇게 연결시켜놨네요. 논리 연결 문구도 좋습니다. 실익을 너무 기계적으로는 적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적는 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자, 여기 봅니다. 논점형이 학설 및 판례가 나왔네요. 학설 및 판례의 쟁점 이름, 쟁점명 꼭 써주라고 했죠. 쟁점명을 쓴다면 1번에 쟁점명을 쓰고 양가를 1번에 학설 및 판례를 집어넣어도 좋고요. 만약 이게 쓰기 못하면 옆에라도 적어주세요. 그래서 교수가 볼 때 어떤 쟁점의 학설 판례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자, 판례가 나오면 판례는요 한자로 적든지 이렇게 좀 내려주는 게 좋다고 했죠. 사안의 경우 건축신고 거에 좋습니다. 자, 형사처벌 가능성은 신고의 효력과 연결되는 쟁점이라는 이 논리 맥락을 정확히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잘 썼네요. 자, 수리거부의 처분성 관련해서 건축신고의 법적성을 깔끔하게 썼네요. 들어쓰게 하고 띄우고 하니까 구도가 아주 보기 좋네요. 조문 현출도 좋습니다.
건축 완료 재량행위인지 건축신고 수리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인지 아 이거 좀 논란이 있습니다. 수리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요. 허가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통상 기속으로 봐요. 기속행위로 보는데 우리 판례는 낙골당 사건에서 기속재량으로 본 바는 있습니다. 이거 써주면 뭐 조언을 할 거예요. 낙골당 사건에서 그랬죠. 낙골당 설치 신고에 관해서 기속재량하는 걸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칙은 기속이지만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있을 때는 재량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원칙은 기속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고 자체가 재량행위인지 이렇게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본인이 뭐하고 지금 헷갈린 거예요? 기속재량서, 개별적 결정서 이거 지금 건축허가하고 지금 헷갈린 거야 보니까. 건축허가에 대한 지금 학설 판례를 써놓고 있어요. 건축신고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지금 헷갈린 거예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하고 건축신고하고. 자, 이거 기억하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사업에서 아주 좋네요. 자, 이 정도 사업에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설문 내용을 써줘서 포섭의 3박자 뭐라고 했어요? 설문 내용, 그 다음에 판례 키워드, 그 다음에 조문입니다. 여기 보면요. 설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조문을 써줬습니다. 판례 키워드는 뭐 여기서 뭐 결국 이익형량 한다 뭐 이런 내용, 결국 판례 키워드에 맞게 설문 내용을 조문과 법률에서 포섭의 삼각자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런 부분은요, 이제 줄처리도 상관없습니다. 줄처리 하려면 모두에 뭐가 나야 되나? 목차 이름을 집어넣어서 교수한테 목차 대신 썼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겠다. 형사처벌 가능성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논리를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해요. 신고하고의 논리성을 정확히 잡습니다. 여기는 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인허가제 건축 신고인지, 그랬을 때 그 성질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논리성을 확보하십니다. 논리성만 확보한다면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런 구별 기준 이런 것들, 물론 조문으로 포섭하는 게 가장 좋긴 하는데 학계 논의를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조문을 통한 사업 포섭 아주 좋습니다. 효력 범위. 자,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줘도 좋을 것 같아요. 구청장의 이런 거부사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는 지금 줄처리를 했는데 그냥 한 줄만 딱 썼는데 효력 범위와 관련해서 집중률을 왜 논의하는지 이 부분을 좀 질문의 취지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례에서는요, 설문 내용과 질문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것저것 다 쓰기에 힘들겠지만 미리 짜놓고 있어야 돼요. 일탈감염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가 재량행위라는 거 간단하게 검토를 해주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다 써줬네요. 개발행위의 법적 성질. 재량권 일탈감염이라고 아예 제목을 잡아놓고 개발행위의 법적 성질을 논의하니까 답이 먼저 나온 꼴이 되어버렸네요. 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차라리 여기서는 건축 거부 처분의 적법성, 위법성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았겠네요.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위법성 심사 방식으로서 재량인지 기속인지 검토해본다. 검토했더니 재량이니까 제한적 심사 방식으로 일탈감염을 검토한다. 논리가 좀 보이는 답안지로 미리 짜놓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서는요, 못 써요. 미리 짜놓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쟁송 대상으로서 의제된 인허가가 쟁송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실익은요, 별도로 다투면서 결국 거부 처분이 나온 것은 그 내부적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거부사였죠. 이 담당 공무원을 피고로 삼아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건데 실제성을 부정하는 다솔파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피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17조 소송창구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는 적지 말하는 거예요. 별도로 묻지 않았다면 그냥 줄처리 좀 해주세요. 너무 많이 적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다솔파뿐만 아니라 소설도 소개는 해주세요. 소설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 집중이 부정된다면 별도의 심사를 거치니까 실제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별도 심사를 하니까 이렇게. 그런 어떤 논거를 좀 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17조 소송창을 한 두어 줄만 쓰면 돼요. 형사처벌 가능성, 여기는 신고의 효력과 연결되는 논리 연결점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못 쓴 건 나중에 꼭 써보세요. 여기 이런 데 너무 많이 이렇게 띄우지 마세요.
물론 뭐 칼을 못 채우면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지면을 너무 낭비하지 마세요. 자, 사례 공포가 있어 신고인지 여기는 짧게 했으면 되겠고요. 신고 중에서도 뭐 인허가 의대 건축 신고인지 인허가 의대 건축 신고라면 이것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3단계죠. 신고냐, 사례 공포가 있어 신고냐, 그리고 의제 신고냐, 의제 신고는 자환이냐 수요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 왜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잡아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조금 늘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건축 신고에서 판례가 서로 달라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한 이 판례하고 개발행위허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는 국면 자체가 다른 판례예요. 여기다 그냥 중요하다고 무조건 다 발라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쓴 답안지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인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처분성 인정한 판례를 막 발라버리면 안 돼요. 이때는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수리 거부의 처분성은요, 논란이 없어요, 아직. 준법이나 행정이 중에서 수리행위니까 처분 개념에 맞게 상포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집중료가 나는데 집중료를 왜 논의하는지 질문 취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세요. 아, 나는 아니까 그냥 그러지 마시고 분석해서 보여줘야 돼요. 상담할 때 그렇습니다. 답안지 상담할 때 선생님 이렇게 써도 돼요? 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저는 이런 그런 의도로 이렇게 쓴 건데요. 아니, 여러분의 의도가 중요해요. 그 의도가 답안지에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아, 저는 이런 의도로 쓴 건데요. 그런데 그게 안 느껴지는데? 그럼 가서 선생님한테 설명하듯이 가서 채점자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의도가 보이게 쓰라는 거예요. 보이게. 아무리 본인 의도가 그래도 상대방이 그렇게 못 읽으면 그런 의도가 없는 걸로 체크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용적 입장이 필요합니다. 답안지는요. 무조건 더 좋은 걸 벤치마킹 하려고 해야 돼요. 내 것도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써야 더 어필이 될까? 어떻게 써야 더 보기 좋을까?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내 것도 괜찮은데? 이러면 답안지가 안 좋아져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해요. 나보다 못쓴 답안지여도 이 답안지 어떤 장점이 어필이 될까? 내 답안지 뭘 써야 될까? 항상 고민하십니다. 쟁점 이름 꼭 적어주라고 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자기완결적 신고, 지금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위에서 써놓고 여기는 갑자기 또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쓰면 논리성이 깨지죠. 그럼 마이너스 점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마이너스 안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주의해 주세요. 논리를 지키려고 노력해 줘야 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보면요. 관련된 판례 꼭 적어주세요. 지금 인허가제 건축신고 관련해서 판례, 이 판례 너무 많이 안 쓰고 있어. 다시 다 읽으세요. 여기서 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왜 실체 집중이 부정되는지 논거가 있단 말이죠. 판례 논거를 적어줘야 논거로 호소할 거 아닙니까? 이걸 더 강조하세요. 판례 논거. 너무 이론적으로만 쓰지 마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관련된 판례는 꼭 적어줘야 됩니다. 해당 판례를 꼭 적어줘야 된다. 여기는 개발행위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인지 먼저 썼네요. 근데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집중으로 먼저 쓰는 게 의미가 있겠죠. 왜요? 실체 집중이 만약에 긍정된다면 그러면 별도로 논의할 필요 없잖아요. 실체 집중이 부정되니까 별도 논의가 필요해서 위법 판단을 위해서 기속인지 재량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썼다고 틀리진 않아요. 법적 성질 이렇게 빼도 됩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집중이 부정되니까 별도 논의가 필요해서 그러면 기속인지 재량인지 판단하겠다. 의제되는 인허가가. 이게 논리적이라는 말이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본다면 집중률을 먼저 써주는 게 의미가 있고 논리 연결 문구를 쓰는 거죠. 실제 집중이 부정되는 바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법적 성질을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두 줄 정도 써줬으면 논리적인 답안지가 되겠다. 잘 썼네요. 좋아요. 시간에 쓰는 훈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인지, 신고의 법적 성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이렇게 좀 써주고 이렇게 놀이 연결 상당히 매끄럽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아판례를 쓰지는 마세요. 술을 요하는 신부로 보는데 자아판례 막 써버리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아에 관한 논리로 막 썼어 지금 보니까. 사실 술을 요하는 신부로 보면 처음부터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준법률 행정 행정행위 중에 술의 행위를 거부하는 거니까 행정행위를 거부하는 거니까 거부 처분이 되는 거죠. 물론 거부 처분 요건에 맞게 사업소송은 가능합니다. 신고행위, 재량행위, 여기도 재량행위 먼저 썼네요. 집중요 논의가 왜 필요한지, 지금 집중요 논의하고 연결된다는 게 논리잖아요. 지금 실제 집중이 부정되니까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제 요건에 관해서 기속인지 재량인지 판단할 필요가 생기는 거야. 지금 이 논리 연결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무턱대고 집중요 쓰지 말고 왜 내가 쓰는지를 꼭 보여줘야 돼. 판례, 판례는 이렇게 꼭 적어줘야 됩니다. 판례가 눈에 띄어야 돼. 학설보다 사내 경우 아주 좋네요. 읽어보니까 일단 남용여부. 자, 여기서 이제 썼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의 독재적 결과 독출함이 없이 재량권 일탈 남용의 제한적 신사 방식에 따른다. 줄 바꿔서 재량 일탈 남용의 판단 기준은 법사위 못볼. 그 중에서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논리 연결을 정확히 해주십니다. 뭐 별로 남을 데가 없을 정도로 실제성 이번 기회에 좀 답안지 배점으로 좀 별도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형사처벌 가능성은 법적성질, 수를 요하는 신문지를 보고 효력 발생. 그렇죠. 도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필요하다. 근데 수리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신고 행위로 갈 수 있느냐. 이론적 동화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인권보좌가 재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뭐 안 된다. 이거 논리 이번 기회에 정확히 잡아놓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